와, 진짜 활기차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갖다가 사세요, 여기. 아, 여기, 진짜 아프겠다, 와. 근데 왜 물린 거예요? 일부러 찍히려고 물은 거예요? 오. 아! 오, 장어 지금 배에서 와가지고 지금 와서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아직 초기라 싸네요. 새우도 굉장히 고와요, 아직. 진짜 하나 씹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지금이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8월 30일. 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꽃게, 이제 배 들어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배가 들어오면 좀 있으면 뭐, 젖새우나 꽃게가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고 지금이 12시 40분,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12시 40분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물 들어오는 시간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 배 들어오는 시간, 요, 뭐, 같은 말이죠. 지금 이래들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어, 지금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시장으로 다 전부 다 지금 퍼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주 많아요. 지금 주로 여기서 올라오는 건 다 꽃게일 거고요. 지금 새우, 젖새우는 저 다른 항에서 들어와가지고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소래포구가 배대는 게 굉장히 여기 전문가들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요 좁고, 그 다음에 물이 막 나가거나 들어올 때 어떤 이런 게 흐름, 역흐름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요 정도로 하고요. 배 계속 꼬리 달고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저 건너 보이는 데가 월곶입니다, 월곶. 보시면 돼요. 손님들이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5분 아직 채 못했을 건데 12시 아직 이제 배가 들어와서 돼가지고 아직 물건이 제대로 지금 퍼지지가 않았어요.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물건들 올라오면은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셨네요. 와, 평일날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짜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 섞여 있는 거, 소, 중, 자 섞여 있는 거는 딱딱이 기준으로 지금 만 원씩 합니다. 만 원. 예, 만 원. 좀 팔면은, 아까 한 군데는 뭐 3kg 2만 원 하는데 완전 막 사람들이 폭 둘러 싸져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다가 그렇게.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수출을 박스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출을 박스에 담아야지, 아, 차에 물이 안 샙니다. 차에 이거 꽃게 물 빠지면은. 네. 좀, 이 심리가 사람들이 모인데 더 모이게 돼 있어. 이게. 만 원이에요, 여기. 여기 좋네, 이런 거. 네, 여러분. 금방 막 8888 하는 거, 이런 거. 네, 보세요. 아직 이제 배 들어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배들 막 대네요. 어, 이거 열었네. 여기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기. 근데 이게 뭐 언제도 이렇게 쳐졌었나? 이게 배 들어오는 시간 돼가지고 이제 작업들 하네요, 막. 이제 물건들 올리고 막 그럽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 배 들어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다 배에서 올라와서 물건들이 다 이제 차지할 자리입니다. 네. 와우, 여기는 3kg 2만원 완전 난리치다.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사람들 많네요. 3kg 2만원 보니까 암깨가 많이 있네요. 암깨가 숫깨보다 살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살이 더 답니다. 살맛이. 그래서 암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맛이 더 달기 때문에. 네. 사장님! 여기 보니까
3kg 2만원짜리는 암깨가 많이 있네요. 근데 암깨도 살, 잘 사면 다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새우 지금 기다리는데 여기. 여기 대표적인 사장님 여기 아름이 엄마 아직 새우가 도착 안 했어요. 지금 아직 좀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쯤 넘을 것 같은데. 1시 아직도 30분 이상 지금 한 35분 됐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배 되네요. 여기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새우배 아닌데. 새우가 도착 안 해가지고 젖새우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젖새우 파는데 대표적인 사장님 아름이 엄마죠. 노란 옷, 노란 조끼. 그리고 여기 이 사모님들도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이렇게 날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잘 나오셨네. 오늘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 이제 꽃게들 이렇게 있는데, 꽃게는 가격은 다 나왔어요. 한번 장면들 찍으려고 그러는데, 와우, 가격은 다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10,000원. 예, 10,000원, 예. 홀로, 예. 안캐다, 얘는. 이거랑 물렁이! 물렁이. 여기,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캐 살이 더 답니다. 숙회 살보다. 살은 더 달아요. 이게 딱이고. 이게 물렁이에요? 예. 이건 물렁이, 이건 딱. 딱. 10,000원. 아, 이거. 딱 10,000원. 이거 10,000원? 저거 3kg 20,000원. 요거는, 물렁이는 3kg 20,000원. 딱딱이는 키로에 10,000원. 와우, 대단하네. 지금 풀잖아요. 예, 개시. 이제 배 들어와가지고 풀어내는, 지금 바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전년보다 살 수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다 보시, 예, 요거 간장게장 하는 거는 안 해요. 요런 건 아시면 돼요. 예. 서울은 잘 드리고, 와, 좋다. 네. 요거는 3kg 20,000원, 저 작은 키로에 10,000원. 요건 좀 물은 거. 요건 암놈. 저 물렁이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싸죠. 있으면 엄청 비싸지. 예. 살이, 저기 살은 저기 더 좋아요. 지금은 숙개가 살은 더 좋습니다. 예. 예. 내리고 있어요. 비가. 여기 다 가격은 같은 것 같아요. 암깨들 많이 보이는 거는 물렁이라 그래가지고 3kg에 20,000원이고 딱딱이는 키로에 10,000원이에요. 지금 배 들어와가지고 지금 갖다 다 풀어놓는 거 이제 막 풀리는 겁니다. 이제 막 풀려요 지금. 예. 이제 막 풀리고 있습니다. 딱딱해요. 네. 이제 막 풀리고 있습니다. 예. 요 사장님들이 전부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물렁이 딱딱이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렁이는 3kg 20,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딱딱이는 5,000원에 5,000원 주시는 분도 계시네. 근데 이거 국물 내는 용이고 이건 간장게장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아시면 돼요. 딱딱이는 이제 간장게장 이런 것도 되고 무침도 되고 무조건 싼 거보다 예 그런 거 아셔야 돼요. 20,000원 한 데도 있고 아 3kg 20,000원 용 키로 10,000원 예 요래 되니까 여기 오셔서 지금은 전부 이렇게 다 말씀들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예. 예. 지금 꽃게들 이렇게 배 들어와가지고 운반하고. 일단 물에 담가 놓고 다 갖다가 풀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장하러 가는 겁니다. 아, 물탱크에. 네, 꽃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와, 진짜 활기차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갖다가 사세요. 여기. 바로. 여기는 무슨 건가 모르겠다. 여기. 이런 거 지금 키로에 10,000원짜리에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예. 지금이 1시 18분, 19분 지나고 있는데 손님이 이래 많아요.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진짜 사람 많네요. 네. 새우 벌써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 있다 왔더니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서 계시네요. 여기 지금 여기 다 줄 서서 기다리시는 거네. 지금 꽃 젖새우 사신다고. 아,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줄이 서가지고 아예 새우는 구경도 못 하겠어요 지금. 오. 새우 저 새우입니다 저 새우. 저 새우. 여기 조금만요 여기 들어가 미안합니다 조금만요. 예, 오 저 새우가 지금 이래 들어왔네요. 지금 굉장히 고운 거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중화도 있고 그렇네. 또 하나 더. 오. 오늘은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이요? 한 마리에 2만 원 지금 요거? 요거 4kg 정도 되는 거지 지금? 4kg 2만 원이요. 4kg 2만 원 지금? 어, 아직 초기라 싸네요. 새우도 굉장히 고와요 아직. 진짜 하나 씹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씹히는 게 없어요. 2만 원, 2만 원. 와, 지금 줄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예. 너무 말. 와. 이거 소금 할 거네. 새우가 고와가지고 전혀 껍데기가 씹히는 기가 없어요 지금은. 네. 씹히는 기가 없어요. 진짜 곱네요. 어린 대신 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2만 원, 4kg에 2만 원. 와우. 요 한 사모님이 지금 네 말 남으시네, 네 말. 근데 중화는 얼마야? 2만 원. 중화도 2만 원이야? 다 똑같이 2만 원이네? 중화도 2만 원, 요 젖새우 요것도 2만 원, 다 2만 원이네. 여 보세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한번 밑으로 사기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지금 줄 서가지고 서로 빨리 사셔야 되는데 아까 12시 정도 왔을 때도 뭐 기다리셔가지고 이제 막 간다. 기다려. 그 얼마나 기다려? 네 어머니 일행 주고 줄게. 같은 일행이니까 두세 사람만 하면 돼요. 여기. 아 일찍 앞에 오셨다. 지금 줄 서는 거예요? 일찍 왔다 기다리신 거네. 저쪽으로 서 있어. 줄은 저쪽에 서는 것 같은데요. 와. 완전 활기 있네요, 활기 있어. 아, 뭐, 어제부터 전화해놔놓고 온 사람인데, 뭐. 이거를 추스려줘야 돼. 내려, 빨리 가자. 빨리 내려야 된다. 이건 하얀 봉기를 추스려주라고. 비닐을 주워달라고. 이거를. 이건 땅에 나, 닫은 건 진짜 땅에 나. 이걸 잡아줘. 땅에 나, 그거는 일단. 이거 말을 못 시키겠네, 이거. 새우.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려고 했대. 1.5kg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네, 4kg 한 마리에 소금 1.5kg 들어가는 거랍니다. 하고 참고하세요. 중화새우. 그 중화새우 지금. 이거 소금이에요? 네. 중화새우. 마늘 보이는데. 중화새우도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데? 오, 많이 부드럽다. 오, 많이 부드러워요, 지금. 소금 가져온 거, 안 갖고 왔어요. 5,000원. 소금 5,000원이에요, 소금 값이 5,000원. 소금 값이 그거 아니고 소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 다음에 요건 아마 간수 다 빠진 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바쁘지 않았어요. 와. 아, 저것도 젖으로 담는 거구나. 중화도. 중화새우 젖 담는 거는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워서. 3개월 정도로. 10만 원씩 아까 물에 넣고 10만 원씩 넣고 5,000원. 10만 원. 5,000원 주시고. 네. 5,000원. 됐어요? 맞습니까? 예. 여기 있어. 돈 받아요. 5,000원 받아요. 언니 한번 여기서 상품 있어. 나도 한 말만 살라고. 오케이. 나는 왜 그런 건데 그걸. 그게 아니고 먼저 와가지고 줄 서 계시던 분들 같아요.
저는 편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는 거만 얘기해요.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래 많아요, 지금. 평일날 사람이 이래 많습니다.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가격은 본 거고, 여기. 제주 한번, 아, 여기 한번 본다고. 아직도 제주 이제 이거. 이제 왔네요. 한참 어디 갔다 왔더니 제주. 네, 제주. 장어, 장어 갖다 놨어? 이게 다야? 아니야, 또 있어. 차에서 장어 좀 꺼내놔주면 안 돼? 장어는 25,000원에서 30,000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어는 많이 안 갖다 놨네. 지금 배에 들어가서 묵지 않아가지고 깨끗하죠, 지금. 깨끗하죠, 지금 여기 보면. 예. 아, 저기 손질을. 여기 장어 사시면 이렇게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 지금 해달라면 어머니가 예 해달라면은 요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는 가격이니까 예 예 요 장어 지금 요건 얼마짜리예요? 그거는 키로에 25,000원. 요 손질 다 해주시고 키로에 25,000원이에요 지금. 예. 꽃게는 지금 꽃게는 얼마짜리예요? 15,000원이야. 15,000원짜리 이건 좋은 거. 지금 이거 제주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등급차로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아시면 돼요. 등급대로 있어요. 3kg 2만원, 키로에 7,000원입니다. 박하지. 돌게라고 하고 박하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럭도 있는데 우럭은 어떻게 해요? 놀래미도 있고. 이게 지금 물건이 막 들어와서 정리를 못해서. 놀래미가 2만 원에? 15,000원씩 가져가요. 15,000원. 놀래미 15,000원 키로에 우럭도 15,000원? 예. 15,000원이라는데 지금 배에서 꺼내놔 가지고 깨끗하죠 물건들이. 예. 지금 바로 배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푸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푸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보 놀래미 거기다 풀면 안 될까? 이건 놀래미 놀래미. 안 가져간디요? 아니 말 안 해서 전화 시간 있어야죠. 이거 우럭. 내장만 빼가 두만만 지금. 아 그래 내장 빼고 토막 내 끓여드시. 우럭이 큰 건 2만 원. 돌게는 7,000원 3kg 하시면 2만 원이야. 3kg 2만 원. 저 소라 있는데 소라는 얼마에 파는 거예요? 소라는 요즘에 비싸요. 안 나서. 그 얼마예요? 제일 작은 게 10,000원부터. 10,000원부터 얼마까지? 10,000원, 13,000원, 15,000원, 16,000원. 아, 18,000원까지요? 네. 아, 소라가 요새 올랐어요. 소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뭐 보고, 놀래미, 우러 상어까지 있습니다. 상어까지. 오, 장어 지금 배에서 와가지고 지금 와서 꼬리 부분 이런데 보면은 상처가 하나도 없죠. 상처가 오, 상처가 하나도 없죠 지금. 네. 이거 지금 25,000원 손질해주고 25,000원이에요 제주 여기 보면 제주라고 여기 딱 오시면 돼요. 제주 두 마리 구구 두 마리 정말 15kg 안 나오겠지. 그냥 와, 네, 금방 가져온 거라 엄청 깨끗하네. 한 마리 더해야 1kg인데. 응? 한 마리 더해서 1kg 채워드릴게요. 무거운 걸로 줘, 무거운. 이거? 그거 다. 1kg? 내지. 얘 너무 넘어갔어. 한 마리만 바꿀게요. 아니, 바꿔. 나눠. 네, 키로로 가잖아, 저희가. 네, 바꿔.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하고서 저울을 더 가져오면 돈을 좀 더해줘. 3만 원에 가져가면 되잖아. 아니, 우리 큰 놈으로 해서 3만 원? 네, 아니, 너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랑이 오늘 첫날이라 그래. 3만 원? 그게 몰라. 아, 유저리가 없어서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내장 빼고, 그냥. 내장 빼고, 아가미 빼고, 대가리. 와, 와, 금방 가서 쏟아내가지고 완전 살아있어. 네. 네. 오늘 첫 출근이라 그래. 첫 출근이라. 아, 완전히 박하지. 돌게 하세요. 돌게가 7,000원, 3kg 2만 원. 요거는 간장게장도 맛있죠?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처럼 똑같은데. 네, 똑같은. 얘가 좀 오래 먹죠. 그래, 오래 가고. 꽃게는 이제 금방 골아버리니까. 예. 오, 물었어. 저런 거 찍어야 되는데.
아, 나 부정스러운 거. 아, 그런 거 치러야 돼. 지미야, 나오세요, 지미야. 아, 여기 더 물어라, 더 물어라. 어, 진짜 아프겠다, 와. 근데 왜 물린 거야? 일부러 찍히려고 물은 거야? 오. 아. 와. 와. 밖에도 아주 좋은 거는 15,000원 받아요. 밖에도 15,000원 받는데, 예, 이모네 여기 한 번씩 내보내드렸던 데는. 네, 이모네. 15,000원. 이걸로 15,000원 드릴게요. 이거 만원. 15,000원, 요거 2만원, 아니, 15,000원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가시더라도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좋은 가격이에요. 이거 좋은 가격이에요. 크잖아요, 시야에. 예, 시야에 거고, 이모네. 여기는 한 번 더 내보내드릴게요, 얼굴. 예. 여기 보면은 요 이모네인데, 여기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꽃게 15,000원. 그럼 만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난전 시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리 사시면 돼요. 자꾸 구경은 나가셔도 되는데 사시는 거는. 요건 얼마야 지금 새우는? 25,000원. 25,000원. 와, 진짜 크네. 오, 예, 좋네요. 15,000원. 예, 고맙습니다. 안에도 가격은 요즘 지나갈게요. 예. 새우 요 안에는 밖에는 난리인데, 예. 만선회집 요거 지금 15,000원 맞죠? 15,000원. 전어 손질 다 해주고 15,000원이면은 예. 여기가 만선회집입니다. 여기 요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도 사람 많은데 지금 안에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네. 근데 여기 굉장히 그냥 단골 정해놓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